저도 처음 의사역에 도전하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들도 많았고 또 수술 장면이라던가 저희 드라마에서는 사실 수술 장면 빼고 수술 장면만 있는 게 아니라 사건부터 시작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열심히 준비 많이 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 은재가 거제로 떠난 것처럼 거주지를 옮긴 것처럼 저 역시 이사를 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파트를 얻어서 지금 살고 있고요. 거기에 저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서울에서 갖다가 놓고 서울은 오늘이 두 번째 올라왔는데 아직 집에 못 들어갔고요. 이제 끝나고 들어갈 것 같아요. 근데 거제도가 너무 바다도 예쁘고 하늘도 너무 예뻐서 사실 촬영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바다 보고 하늘 보면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는 것 같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, 거제도 너무 좋고요.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처음에 저도 이제 강민혁 씨랑 이성원 씨랑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나기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저희는 만나서 촬영할 때는 뭐 하지원 강민혁이 아니라 송은재 뭐 곽현 그 배역 인물로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배역에 너무 두 분 다 잘 어울리시고 느낌이 너무 잘 맞아요. 그래서 그런지 뭐 낯설거나 뭔가 부담스럽거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재밌어요. 촬영이 사실.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행복하게 촬영하는 게 영상에도 정말 그대로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네, 두 분과 호흡도 너무 잘 맞고 재밌게 오히려 저를 또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. 네.